자, 지난번에 못했던 사주와 음식, 비견 겁재, 그리고 정인편을 오늘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맛있는 냄새가 나죠? 뭐 빵집에서 빵 냄새가 난다던가, 통닭집에서 통닭 냄새가 난다던가. 그러면은 우리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통닭집에 들어가서 통닭을 사오죠. 그게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비견 겁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옛날에 저희 아버지가 그 가끔 통닭을 이렇게 사오셨거든요, 밤에. 술 취해서 이렇게 통닭도 사오고 빵도 사오고 이러셨는데,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비견겁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냄새에 굉장히 약해요. 냄새 마케팅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비견겁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비견겁재가 있으면 충동적이에요. 음식을 먹는 것조차 그렇게 충동적으로 먹어요. 음식 냄새뿐만이 아니라 그냥 냄새에 민감한 사람들이 비견겁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향수? 브랜드 따져가면서 향수를 온몸에 뿌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 비견겁재가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상대방이 냄새가 좋다 그러면은 호감도가 올라가고요. 상대방한테 이상한 냄새가 난다, 땀 냄새가 난다 이러면은 굉장히 불쾌감을 표시하는 게 비견겁재가 강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비견이 강한 사람들은 그냥 먹어요. 그런데 겁재가 있는 사람들은 아, 살찌는데 이러면서 먹습니다. 그 정도의 차이밖에 없어요. 충동적인 것은 똑같다. 자, 그러면 정인이 있는 사람은 어떠냐? 정인은 음식을 먹을 때 분위기가 가장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정인이 발달한 사람과 밥을 먹어야 된다. 그러면 멋있는 장소로 가야 됩니다. 야경이 끝내주거나 아니면 저기 남산 타워에 있는 그 멋있는 식당을 가거나 분위기가 좋은 레스토랑 같은 곳을 가야 맛있어 합니다. 음식 맛보다요. 음식 이외에 그런 분위기에 의해서 맛있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게 정인 형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별로 맛이 없어도 분위기가 좋으면 맛있다고 그렇게 느끼나 봐요. 자, 부족했던 비견겁재와 정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어요. 잘 응용하셔서 실생활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